우리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인사하십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귀신 얘기해 준다 그랬죠? 귀신 얘기 할 겁니다. 제가 강 건너 강남에서 목회를 할 때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도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꼭 청년들에게 귀신이 와요. 청년들에게. 그러면 이제 교역자들이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벌써 한 일주일 전부터 귀신 들린 아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수련회 딱 시작되면 문자로 난리가 나요. 목사님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담당 교역자님이. 그러면 저는 이제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잘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낮인데 연락이 왔어요. 또 들어왔습니다. 이 귀신이 설치기 시작하면 무작위로 달려듭니다. 형제고 자매고 가릴 거 없어요. 해서 괴성을 지르게 만들고 일단 집회와 수련회를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첫 해, 두 해 때는 굉장히 교육자들도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당황했어요. 그런데 3년째 접어들 때 대낮에 연락이 온 거예요. 또 들어왔다고 귀신이.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귀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귀신이 있다는 걸 믿으란 말이에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제가 수련회 장소까지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잠깐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담임 목사가 폼 잡고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러면 청년을 담당하던 교육자들은 뭐가 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가긴 가는데 올라가진 않겠다. 그러니까 어떤 교역자가 무서워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철딱선이 없이. 넌 하여간 끝나고 죽었다 그랬어요. 제가 산 아래서 차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장난을. 할 수 없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본당에 들어섰는데 이게 이제 저녁 식사 바로 직전인데 여기저기 한 두 녀석이 세 사람이군요. 형제 하나 자매 둘 세 사람이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매를 딱 봤는데 이게 정신착란인지 귀신이 들렸는지 알거든요. 딱 보니까 귀신이 들었어요. 귀신이 딱 그 아이를 잡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아픔이 들어왔어요.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다 보는 데서, 보는 데서 안아줬어요. 또 착각할라. 그리고 간절히 교역자들 손 얹게 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귀신이 떠났어요. 아이가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 풀썩 주저앉으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애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수련에 참석한 아이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어쨌든 청년들이 은혜 받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선교 다녀보면 그런 역사를 가끔 만납니다. 선교 다녀보면. 그래서 선교 직전이나 선교 중에 또는 수련회 중에 수련회 직전에 엄청 기도의 포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장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맹인교회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 그 자매 성이 하필 또 송씨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매인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자매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장로님 두 분 모시고 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남산 그 아래인데 산 꼭대기 허름한 집으로 들이닥쳤더니 장정 둘이 딱 붙들었는데 이 자매 하나의 힘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확 뿌리치니까 나뒹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광경 보면 평생 충격스럽습니다. 야 이게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실체가 이 정도구나. 남자 둘이 잡았는데 여자 하나 힘을 못 당해요. 그러니까 그건 여자 힘이 아니죠.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군대라는 말이 로마 사단 병력의 단위 아닙니까? 1 레기온 6천명이 로마 보병이 붙어있는 파워에 해당한다 그 말이.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를 겨우 진압을 해놓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 잠잠해져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니까 조금 잠잠해지는데 찬송 부르다가 이 자매가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니죠. 장로님 한 분을 보고 에이구 웃기고 있네 11조도 안 하는 게 딱 이래 버렸어요. 우리 장로님 나가버렸어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11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뭐 이외에도 겪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많이 헷갈리죠. 그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뭐냐. 간단해요.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장의 우두머리를 계명성 또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그리고 그 사탄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항상 사탄이나 마귀를 사용할 때는 단수를 씁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 졸개들을 얘기합니다. 추종 세력들을 얘기해요. 타락한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쫓겨날 때 추종 세력들을 데리고 쫓겨납니다. 그 세력들이 말하자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자, 그런데 이제 요 영등포 쪽에 한때 지금은 조금 잦아들긴 했습니다만은 한때 그 우리나라죠.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켰던 침침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 소위 이제 귀신론을 또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또 퍼뜨리기도 했어요. 거기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갔죠. 뭐 서울대 교수도 넘어가고 헛똑똑이들이죠. 그리고 명망가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귀신론의 그 허상은 뭐냐 하면 여러분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귀신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걸 같이 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의 귀신이고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영혼들이 제명대로 못 살아서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주장을 누가 했는가 하면 바로 그 베리아에서 이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성경 접근이죠. 자, 이런 논리로 거기를 오늘 쪼개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쪽은 좀 그 정도로 접어두기로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장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자 시작. 자,
여러분 이 장면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지금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 있어요. 무슨 날에? 안식일 날에. 안식일 날에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뭘까요 이게? 가장 거룩한 날에, 그 당시로서는 가장 거룩한 장소에 더러운 영이 들린 자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런 풍경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무슨 얘기와 같아요? 주일날에 교회 안에서 더러운 영에 붙들린 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첫 선교 현장이 어딥니까? 가버나움이에요.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자, 위로. 그러니까 이 말은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 위로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첫 선교의 현장으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은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의 생활을 끝내고 그들에게 자유가 임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글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나훔, 가버나움. 지금 이 가버나움에는 가장 거룩한 공간에, 가장 거룩한 시간에, 날에 더러운 영의 귀신에 묶인 자가 있어요. 이 자에게 위로는 뭘까요? 이 귀신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이러한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선교지로 가버나움을 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성취적 개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1절을 보자고요. 21절 볼까요? 그들이 가버나움의 즉 위로의 마을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 대조되는 풍경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이 첫 사역지는 말하자면 나훔의 동네. 이 나훔이라는 말은 이사야 40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소개된 대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에 매인 인생을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첫 선교지로서 그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교의 일정, 2014년도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딛는 걸음이 이렇게 더러운 영에 묶여있는, 악한 것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떠나는 겁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그 위로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해방케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신앙적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들어가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디뎠던 걸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뒤를 쫓는, 그래서 나를 따르라. 지난주 주제가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베드로의 어줍지 않은 고백 가운데 베드로가 질책받았던 게 뭐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은 베드로 보고 한 얘기예요. 즉 베드로야, 사탄의 속성처럼 그 가치에 놀아나지 말고 내 뒤에 서라 그 말이에요. 그 헬라말을 직역해 보면 너 내 뒤에 서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쫓아와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가버나움을 향한, 지금 위로가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일본도 위로가 필요해요. 일본은 특별히 귀신 천지예요. 그 나라가. 제가 한 번은 그 동경에 친구들과 머물러 있는데 친구 숙소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12시가 넘었어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호텔로 걸어가기 위해서 천천히 신주쿠 거리를 지나서 가고 있는데 어느 한 건물에 젊은 아이들이 책보따리를 옆에 끼고 가방을 들고 일본말로 니쿠샤쿠를 메고 이렇게 건물을 돌아 삥 둘러 줄을 서 있어요. 이 친구한테 이게 무슨 줄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제 일본에 일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그랬더니 전보는대래요. 전보는대. 12시가 넘은 시간에 일본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이 쭉 돌라서 가지고 점을 보고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어느 나라 젊은이나 청년들의 공동 관심사는 똑같아요. 장래 내 배우자가 누가 될지,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이 두 가지 문제를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점 보는 줄 끝에 점을 치는 사람은 뜻밖에도 우리 상상을 깨뜨리는 아주 새파란 청년이 점을 보고 있어요. 넥타이를 단정히 메고 앉아서 점을 보고 있어요. 그런 점쟁이들에게 일본 청년들은 일본의 미래를 담보하고 맡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5000년 역사 속에 귀신의 존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또 일부 사악한 그 상술에 의해서 귀신과 친근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득이라는 귀신을 만들어내요. 만득이. 만득이 시리즈 모르는 사람 없죠.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거기에는 굉장히 고대 전략이 감춰져 있어요. 귀신과 친화적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만득이 시리즈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장래 신랑감을 보고 싶으면 12시가 땡땡땡 칠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는데 칼을 입에 물고 거울을 보면 거기 장래 신랑감 얼굴이 나타난다. 뭐 별 거지 같은 얘기가 다 있어요. 이런 돌아다니는 무속의 신앙에 근거한 얽힌 얘기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리 신앙 정서에 은연중에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징벌 신앙들. 항상 그래서 우리 무속 신앙의 그 전례 구전을 거슬러 추적에 올라가 보면 항상 징벌 신앙이 감춰져 있고 그 징벌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혼재되어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를 아주 비틀어버리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형성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귀신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탄, 마귀, 귀신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베레아 쪽에서 굉장히 기독교적 실수를 한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까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런 부분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죠? 그런데 한글 성경만 보면 우리도 속아요. 여기서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 마지막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헬라말을 보면 그 당시 언제 쓰는 표현인가 하면 헬라의 가장 위대한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그 제우스 신을 칭할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안답시고 그 제우스 신에게 존칭하는 호칭을 이 성경에다가 도용해서 씁니다. 그러면 귀신이 예수를 제대로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제대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는 아무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딱 하나 아는 거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을 열어보십시다. 뒤에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제가 지금 다른 데를 보고 있군요. 죄송합니다.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이 하는 짓을 없애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은 대속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죠.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을 좀 볼까요? 내가 아주 복잡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은 건네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찾으셨나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여기 이적이라는 말은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이적이 아니라 사실은 표적이란 뜻입니다. 사인판. 하늘에 뭐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사인판이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큰 붉은 뭐가 있어요? 용이 있어. 머리가 몇입니까? 뿔은요.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자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아쿠가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자, 우선 우리가 오늘 복잡하게 접근하지 말고 계시록 12장에 이 큰 붉은 용이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가를 우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을 몇 군데 찾아가면서 정체를 확실히 좀 드러냅시다. 우선 시편 여기 손가락을 접어두시고 시편 74편을 여세요. 시편 74편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무슨 머리?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절 시작.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러분 거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러면 용이 곧 누구란 뜻입니까? 리워야단이죠. 리워야단은 곧 용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리워야단이라는 말의 단어에 풋노트가 하나 해설이 달려있어요. 1하고 밑에 보면 뭘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악어. 악어. 여러분 여기 악어 그린 그 옷들 많이 입고 다니죠? 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전부 벗어 던져가지고 이거 입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이 리워야다는 다른 말로 뭘로 해석할 수 있죠? 악어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악어, 리워야단, 용 다 무슨 표현입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용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서 27장 천천히 찾으세요. 시간 많으니까. 이사야서 27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열린 뱀 리워야다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재밌죠? 여기 보면 한 가지 표현이 더 등장을 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심판날을 말합니다.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이 뱀이 빠르단 말이에요. 뱀,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자, 저를 보세요. 그러면 아까 이사야서, 아까 참 시편에서는 용, 리워 야단, 악어가 다 같은 의미였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 표현이 더 등장을 했어요. 뱀이 등장을 해요. 날렘 뱀. 그러면 네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이 다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워야단, 뱀, 또 하나 뭐예요? 악어, 마지막으로 용. 이 전부 같은 표현의 또 다른 묘사입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1절.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뭐를 죽이시리라. 자, 사, 용 밑에 풋노트가 있죠. 용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악어를. 자, 그러면 아까는 뭐를 악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표현이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꾸 독자들 입장에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뱀은 뭐고 용은 뭐고 악어는 뭐고 리워야단은 뭐냐. 자 오늘 이렇게 다 통합합니다. 전부 어둠의 권세자 문자의 총수를 통칭하는 같은 표현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을 한 군데 더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서 51장 천천히 찾으세요. 51장 34절을 보세요. 예레미야서 51장 34절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며. 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뭐같이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즉 지금까지 말한 리워야단, 큰 뱀, 악어, 용 이게 같은 표현인데 이것을 시대마다 오늘 이 바벨론이 누구로 묘사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을 여기 뭐라 그러죠? 큰 뱀. 보세요.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이 느부갓네살이 한 짓이 꼭 사탄의 사주를 받아 한 짓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이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탄의 사주를 받아 사탄의 졸개 노릇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29장 에스겔서 29장 마지막입니다. 자 3절을 보세요. 3절 우리 오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만 3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속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 도다. 네.
여기서는 애굽에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바로 왕이요. 바로 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리워야단, 아고라.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바로가 사탄이라는 말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사탄이라는 말도 아니라 그들의 모든 그런 권력들이 지금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둠의 권세 잡은 총수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 북한 정권도 한 라인 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렇게 수백만 명이 아사로 죽고 굶주림으로 죽고 탈출을 하고 진짜 그런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독재국가의 인권을 말살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와 반대되는 통치 행위를 한 모든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권세 밑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권세 잡은 사람들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더러운 귀신의 영이 붙들린 증상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절, 3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뭐를 썼습니까? 왕관을 썼어요. 왕관. 여러분, 이 왕관은 헬라 말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디아데마라고 썼어요. 디아데마. 그런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백마를 탄 그 예수님은 무슨 왕관을 썼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스테파노스라는 왕관을 썼어요. 싸워서 이긴 스테파노스라는 왕관을 쓰는데 아쉽게도 한글 성경에는 그 단어를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문은 완전히 다른 원문이에요. 여기서는 디아데마라는 왕관의 명칭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디아데마는 언제 쓰는 건가 하면 정권을 찬탈한 왕관이 디아데마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탄은 가장 잘하는 게 이미테이션입니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와 같이 교회를 파고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제일 무너뜨리기 쉬운 방식은 뭐냐 하면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고해지고 높아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가 언제 견고하고 정결했습니까? 풀무의 역사와 고난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가장 정결했고 가장 단정했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언제 타락이 왔죠?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잘 될 때 교회는 타락이 왔어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는 항상 비슷하게 은혜롭게 들어옵니다. 이걸 제일 눈치 못 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회당 안에 거룩한 날 사단이 졸개들이 회당 안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회당 안에 발견된 귀신에 붙들린 생명, 이것이 교회 안에 또 다른 모습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경계를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전율스러운 겁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마가복음 1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어떻게 했죠?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여기 꾸짖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입을 닫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잠잠하라는 말은
조금 더 리얼하게 거칠게 직역을 하면 입 닥쳐 그 말이에요. 입 닥쳐. 꾸짖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무당들은 여러분 그 구다는 거 보셨죠? 무당들이 귀신을 야단치고 쫓아냅니까? 귀신을 달랩니까? 예. 네. 이게 중요한 차이에요. 무속신앙은 신을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달래고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귀신들을 달랬어요? 에이, 그 참아, 참아. 그랬어요? 꾸짖었어요. 야단을 쳤어요. 이게 왜냐하면 생명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잠잠하라 라는 말은 입 다물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풍랑을 꾸짖었다는 말은 거기서 말하는 풍랑은 세파, 세상의 풍조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향해서 편하게, 친하게, 비슷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야단을 치고 꾸짖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입을 닫아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소리쳐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있죠. 공격 들어올까 봐. 그런데 교회는 역사 속에 이의를 상실할 때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릴 때 교회가 무너졌어요. 이 교회는 세상의 풍조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책망의 기능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2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떤 학자는 간질병으로 이해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쓴 스파라소는 간질병을 명하는 대목이 아닙니다. 이 말은 왜 우리 이 옷 같은 거를 양쪽에서 잡고 있어요. 그죠? 잡고 힘이 팽팽하면 한쪽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딸리는 쪽이 어떻게 될까요? 부르르 떱니다. 힘이 딸리니까. 그러면 이게 찢어져요. 서로 안 놀라고. 이 일이 지금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절묘하게 묘사를 한 대목이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성경 많이 찾죠? 로마서 7장 찾으세요. 그런데 성경 이해하는 게 어렵지 뭐 찾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어떻게 해서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내 인생의 한 끝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오전에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기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쪽은 성령의 소욕이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힘을 주어 땡기면은 중간에 선 자는 어떻게 될까요?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고통이 수반되니까. 근데 이게 이상한 걸까요? 정상일까요?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귀신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그걸 놓지 않으려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놓으려고 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내면의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더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해방을 위해서 지금 위로가 필요한 가버나움에, 위로의 마을에 예수님이 이 사슬을 끊어내고 참된 위로의 주제자가 되어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가 첫 선교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성경 마가복음 1장을 다시 가서 보십시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27절, 2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곧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든지 어떤 사복음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갈 때 반드시 귀신이 축출되었어요. 귀신은 뭘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생명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축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새 교훈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회당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교훈은 교훈이고 삶은 아니고, 이것이 율법사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나가는 순간 능력이 되어서 귀신이 쫓겨났다고요. 삶이 바뀌어졌다고요. 새 생명이 임하고 새 빛이 임했다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이 퍼졌어요. 마지막 절을 볼까요?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결과는 해피엔딩일까요? 천만에요. 마가복음 3장을 보십시다. 거기 맹랑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1절, 2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께서는 이런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는데 세상 사람들의 그 소문에 대한 반응은 미쳤다? 귀신 들렸구나? 이게 예수님을 향한 평가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낙일 타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가시를 들고 환영하던 그 무리들이 얼마 안 있다가 어떤 환호로 바뀌었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성도가 걸어야 되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문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 귀신들의 입을 막았지만 소문은 퍼졌어요. 그런데 소문의 결과는 기대했던 바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각오를 우리는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 안에 이런 더러운 영에 묶여서 속으로 동굴을 파고 광명한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는 중독자들, 죄에 묶인 사람들, 더러운 영에 묶인 사람들이 있어요. 2014년은 성령께 이끌려 모든 흑암의 커튼을 열어제치고 창문을 열고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맞고 성령의 햇살 속에 모든 죄악이 토설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권능이 구석구석 햇볕처럼 파고들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악한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는 201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옷이 하나님의 보채 십자가의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절하고 모든 이를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줄 보이라 성부해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이 주네 사랑의 번제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번제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에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이라 성부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한번 눈을 감고 서신 채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겨울 선교 포문을 엽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그 어둠의 땅에 더러운 영에 묶여있는 심령들마다 갑어 나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마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묶여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자유함을 얻는 선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55주 365일 동안 성령께 이끌리는 인생 나그네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3.1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폭풍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 죽은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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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